Retroflex. 철권 예선전이 끝나자 패배한 국가들은 지사에 공격받았고, 이대로 대회가 끝나면 카즈야의 계획대로 세계는 계급화되어 더욱 혼란스러운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Qu'une hiérarchie s'établisse et que les humains commencent à se battre. C'était justement pour empêcher tout cela de se produire qu'Heihachi Mishima avait affronté le démon. Heihachi Mishima is dead. However, a man carrying on his bloodline and ambitions is trying to face off against the devil as a human. Lars Alexanderson, le lion de la rébellion. Très bien, contactez Yggdrasil. Il faut une opération conjointe. Aye, aye, sir.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결승 토너먼트가 개최되는데. 넌 진의 동생이던가? 이모 아니가 세원이 났더리마스. 대차와. 네. 안타와 진 오엔가? 뭐? 그럴 리가 없잖아. 난 미시마 카즈야를 때려눕히기 위해 온 거야. 격투가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이, 유엔군과 위그드라실은 대회를 막기 위해 협력 작전을 준비 중이었고, 자피나 일행도 파멸의 운명을 막기 위해 결승전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은 리로이와 대결 중이었고, 스스로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던 카자마진, 리로이는 진이 힘을 잃었다는 것을 대련을 통해 느낄 수 있었죠. 진 카자마, believe in your heart and let go of your fear. 그리고 등장하는 카즈야. 우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대와 힘에 의해 모든 결정이 결정됩니다. 선언 대로 이 대회에서 승리한 국가에게 소원의 대우를 해주겠다. 타락한 시민들은 카즈야의 연설에 호응했고, 혼돈을 먹은 카즈야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죠. 반면 카자마진은 데빌의 힘을 발현하는 야망이 아닌 죄책감으로 인해 여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탠드 알 푸투로 케이 비스트. Succederà qualcosa di grosso. 자피나는 예언을 통해 이곳에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때 저항군들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아자젤의 기운을 느낀 카즈야는 곧바로 자피나에게 갑니다. 오로카다 나. 와자와자 기사마카라 코코니 크루토와. 자피나 손에 있던 아자젤은 사라졌고 공인이 해제되고 맙니다. 자피나상! 쇼유. 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피나는 진에게 고향인 야쿠시마로 가서 원점을 찾으라고 조언하는데, 그곳은 어머니 카자마준과 추억이 있던 고향이지만 오우거의 습격으로 어머니를 잃은 진에겐 고통의 장소이기도 했죠. Shining star of hope for everyone. Safina-san!
Tu devi vivere. Per il mondo. Per coloro che ami. Claudio? Il là, Lucy? Gas! ちょくに強いエネルギーが集まっています! 데비를 탄생시킨 원흉, 아자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復活にあったのか。ほう、あれが原初の悪魔か。楽しませてもらおう。 강해진 카지아는 부활한 아자젤까지 흡수할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기사마가 오레노 이치부토 나루노다. 흠. 그렇디야. 소노 치카라 스베테 오나. 아자젤까지 흡수한 카지아는 완전체인 트루 데빌이 됩니다. 지금의 카자마지는 더 강해진 카지아를 절대 이길 수 없었고. 진, 오마이니와 오마이다케가 나세를 고통 아르. 키미와 모 히토리잖아이. 와레와레니모 하나오 모타세테 크레타마이. 진은 자피나의 조언대로 야쿠시마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託された 기본 決して 무단이와 시나이. 무다지니 시타이오다나. Ho ancora un asso nella manica. Puoi farmi guadagnare tempo? 비책이 있다는 클라우디오의 말에 이 순간만큼은 모두 하나가 되어 클라우디오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귀찮지만 거들어주지. 레이나에게서 헤이아치의 느낌을 받은 카지아는 결계를 치고 죽이려 합니다. 아자젤의 힘은 그 정도인가? 기사마, 미시마류다토. 이즈레니세, 오레니와 츠진! 레이나는 계속 일어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카지아가 끝내려는 순간 클라우디오가 레이나를 구해줬고 퇴마의 금주를 사용하려 합니다.
악을 정화하는 마법이지만 퇴마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기술이기에 선대부터 금지된 마법이었죠. C'est la lance de Céphalus. Resplendit. Mia Stella. Good. 그러나 빗나가 버리고. 인간 후세가 고작시마네오. 자피나와 클라우디오는 파멸되는 미래를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언 속 작게나마 파멸을 늦출 수 있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고의로 아자젤의 봉인을 해제시키고 카즈야와 함께 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스스로 미끼가 된 클라우디오의 계획대로 카즈야는 퇴마의 금주를 맡게 되는데 여하리 무다진이 다타나 기사마라모 아토오 오와세테야로 클라우디오 야츠노 네라이와 코레카 아자셀메 와르아가키오. 정화에는 실패했지만 아자젤의 힘을 통제하기 어려워진 카즈야는 후퇴했고 파멸을 늦추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클라우디오 qui nous sauve tous. Je ne l'aurais jamais imaginé. 야쿠시마에 도착한 진과 샤오유. 이츠모 고고데 카산토 대화와세 시테이타. 케이코노 아토 카산가 츠쿠토 벤토 이쇼. 그때 진에게 카자마준의 목소리가 들리고 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신비한 돌문이 있었습니다. 돌문에 들어온 카자마진은 알 수 없는 힘을 받고 잠이 듭니다.